메타킹인가? 야, 요거는 무슨 조개예요? 모시조개 해도 되고. 모시조개? 뭐 아까 웅, 웅, 뭐라는데? 오, 큽니다 이거는. 어, 우리 어, 집에서 자전거 타고 한 5분 거리에 오면은, 와, 보이시죠 이 살? 야, 살아 있습니다. 야, 발로 비비면 돼요. 자, 일단 여기다 놓으시고. 자, 한번 내가, 나도 물 속에서 한번 발로 비벼볼 거예요. 이렇게. 자, 있나, 없나. 이쪽에 좀 있는 것 같은데, 어, 깊이는 뭐 한 1m, 어, 허벅지? 허벅지 정도. 자, 발로 비비다가, 비벼서 나와야 되는데. 오, 깜짝이야. 이야, 여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조개 잡으러 왔습니다. 발로 비벼서 돌처럼 걸리는 게 이제 조개입니다. 근데 운동도 되고, 이제 조개가 안 보이네요. 아직, 아직. 이제 두 개 잡았는데, 발의 감각이 없는 분들은 못 잡습니다. 자, 아직 못 잡고 있죠? 자. 어, 생각보다 운동도 되고, 힘도, 어, 어, 걸렸어요. 자, 한번 볼게요. 물속에서, 어차. 이야. 이렇게 잡는 겁니다. 살이 통통하죠? 이야. 또 있나 한번 볼게요. 지금 비가 와갖고, 물이 조금 약간 흙탕물인데, 깊진 않아요. 여기 요 정도. 어, 저기도 벌써 하나 잡고 있어요. 조개의 달인 우리 유 여사님, 조개의 달인입니다. 달인. 그래도 어, 이건 좀 커서 재미가 좀 있네요. 아까 그건 그냥 죽기만 하면 되는데, 비단 조개는 요거는 그냥 뭐 발로 비비는 그 용도라. 요게 가격은 더 싸죠? 키로에? 예, 요건 키로에 한 3,500원 정도 한다고 그러네요. 아까 비단조개 같은 경우는 키로에 한 5,000원 정도. 휴가도 보내고, 용돈도 벌고, 뭐, 알바라 그럴까요? 예전에는 많았다고 그러는데, 나도 자주 왔어야 되는데 오늘 처음으로 한번 와보네요. 지금 발에 걸리는 게 아직 없네요. 하나 갖고 지금 계속 영상을 보여주는데 뭐 발에 걸리는 게 없네. 발에 뭐가 툭 걸려야, 뭐 자갈 같은 게 하나 툭 걸려야 이제 있는 건데, 다 모래 속으로 싹 들어갔는지. 오씨. 하나가 안 걸리네요, 아직도. 이제 여지껏 3개 잡았습니다, 이것까지. 아, 시간은 한 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5분. 생각보다 없는데? 뭐 걸리는 게 없어요, 지금. 돌 같은 게 하나 걸렸는데 어디 갔지? 아, 아니군요. 모래였군요. 어? 자, 여기서도 지금 보트로 네 분, 다섯 분 정도 수경 쓰고 조개를 잡고 있습니다. 저분들은 선수네요. 선수.
점점 감을 잃어 잡기가 힘드네. 그래도 잡는 보람이 있어요. 한 개를 잡아도 이게 커서 묵직합니다. 뭐 한 100g까지는 안 되겠고 뭐 한 50g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. 자, 일단 바다를 보고 계십시오. 잡을 때 다시 보여드릴게요. 이 깊은 데에서 잡으면 단점이 저기 있는 분처럼 몸을 숙여서 온몸이 젖어야 돼요. 그러니까 조금 깊은 데 들어가면 잡을 확률은 많겠지만 그만큼 몸이 젖으니까. 왜 안 나오지 근데? 아까 운이 좋았나봐요. 안으로 가서 깊이 비벼야 되나? 그래도 계속 잡고 있어요. 비벼도 안 나와. 아, 갑자기 조금, 있네. 잠깐만요. 한 개 있죠? 아씨, 깨졌어요. 너무 세게 비벼갖고 깨졌어요. 근데 또 하나 있죠? 자, 어디 있더라. 어이씨. 두 개가 있었는데. 저기 또 벌써 하나 잡았다고 또. 이게 좀 이제 좀 알겠네, 이제. 이게 그냥 겉에만 비비면 안 되고, 조금 깊숙이 비벼야 돼, 깊숙이. 그러니까 트위스트 춤 같이 치면서 뭐가 딱 걸리면은 이제 그 조개입니다, 그게. 그냥 훑고 가면 안 되네. 와, 계속 잡고 있네요. 와, 이거 생각보다 운동량이 장난 아닌데요? 해보니까. 발로 해도 안 됩니다. 너무 힘드네요. 장난이 아니네. 트위스트 쳐야 됩니다. 트위스트를. 와. 이거 힘듭니다. 힘들어요. 골반 다 나가겠어요. 이거 조기 잡다가. 저 보이시죠? 엉덩이 흔드는 거 자동으로 흔들어야 됩니다, 지금. 하나 걸렸다. 뭔가 있다. 뭔가 있어요. 뭔가 있어. 어디 갔지? 우와. 이야, 이걸 잡았네. 고동이, 크다. 우와. 야, 별난 걸 다 잡습니다. 이거 맛있는 건데, 이거도. 야, 이거 쉬운 게 아니네요. 잘 잡네요. 확실히. 힘들어. 일단 힘들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하여튼 지금 현재 한 고동하고 한 4, 5개 잡은 것 같아요. 여기까지 메타킹이었습니다.